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30인 어떤 가스의 정화 비열이 0.516이다. BLBK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BLB 우리가 K라고 하면, 그죠? BLB K라고 하면 CV분의 CP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CV분의 CP. 그러면 CP-, 그죠? CP-CV라고 하면 우리가 기체 상수 R 값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R 값하고 똑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정화 비열이 주어져 있으니까 CP 값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CP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CV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CV니까 마이너스 CV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그죠? 플러스 CV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R 값이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CP-R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 R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R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CV로 이렇게 놓았을 때 CP-, 그죠? CP-, 그렇죠? M분의, 분자량분의, 그죠? 분자량분의, 뭐라고 놓으면 되는가 하면 8.314, 그죠? 8.314, 키로, 줄, 퍼, 키로, 줄, 퍼, 키로그램, K 값이 되는 것이다. 그죠? 8.314, 키로, 줄, 퍼, 킬로그램 K 값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CV라고 하면, 그죠? CV라고 하면 CP에다가, 그죠? CP에다가 마이너스 분자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0, 30분의 8.314.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0.516에다가 마이너스 30분의, 그죠? 8. 3일 전에 8.314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30분의 8.314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CV 값이 0.239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0.239가 나온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0.239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결국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CP 값은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고 CV 값은 우리가 방금 이렇게 0.239라고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해서 대입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입을 시키게 되면 이 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2.15가 나옵니다. 2.15. 2.15가 나오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체 상수 R 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체 상수 R 값. 기체 상수 R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R 값이 있다니까 0.082, 그죠? 뒤에 단위를 외우셔야 되겠죠. atm, liter per mol k, 그죠? mol k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기체 상수 R 값은, 그죠? 848, 848 kg meter per kilo mol k가 되는 것이죠. 848 kg meter per 키로몰 K 값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체 상수 R 값은 8.314. 그죠? 8.314. 8.314. 키로줄 퍼. 그죠? 키로줄 퍼. 키로몰. 키로줄 퍼. 키로몰 K 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m분의 1을 하게 되면, m분의 1을 하게 되면,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분자량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m가 들어가게 되면, 몰, 키로몰, 키로몰이, 이거는 그램으로, 이거는 키로그램으로 다 바뀐다. 이 말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결국 R-의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뭡니까? 다루어 보았던 그 같은 문제 유형이지 않습니까? 맞죠? 다루어 보았던 문제 유형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조성을 갖는 혼합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냐? 아,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요거는 분자량이 44g이다. 그죠? 44g 곱하기 0.131. 맞죠? 가로 닫고 더하기
자, 요거는 32g입니까? 32g 곱하기 0.077 가로 닫고 더하기 질소는 28g 나갑니까? 28g 곱하기 0.792. 자, 이것을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30.41. 그렇죠? 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4번이 답이 된다. 30.41. 자, 그다음 26번 문제. 이산기체 10kg을 240K만큼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정압인 경우와 정적인 경우에 그 차가 415kJ이었다. 이 기체의 기체 상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기체 상수, 우리가 기체 상수 kJ per kg K 값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P버 이골은, 그죠? P버 이골은 G 곱하기 R, 그죠? 원래 MW 곱하기 R-T 이렇게 되는데 G로 바뀌면서 R은 그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P버 이골은 GRT라고 하는 공식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R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G 곱하기 T 분의 P 곱하기 V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자, G라고 하는 것은 10kg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곱하기 T라고 하는 것은 240K다. 예,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정압인 경우와 정적인 경우의 그 차가 415kJ이다. PV 값이 어떻게? 415kJ이다. 이 말이죠. PV 값이. 그렇죠? P 값하고 V 값 했는 것이 415. 그렇죠? 415kJ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수 값을 계산하고 남는 단위를 보니까 kJ per kg K. kJ per kg K.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0.17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